녹화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3일 전인데,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예전에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차피 유튜브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김이독립 선언서 읽어보는 거를 오늘 한번 이렇게 녹화를 좀 남겨놓으려고 해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자,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3.1운동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뿐만 아니고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는 열렸어요. 근데 이제 메인으로 준비한 곳은 서울이죠. 그리고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한 달쯤 뒤에 이제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그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들어서요. 정식 정부는 아니고 생방송 맞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수립이 돼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기념일인데, 이거를 국경일로 따로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국경일 또 너무 많아지면 또 관공서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회사들이 휴일 너무 많아진다. 응? 꼭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졌잖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8월 15일 광복절, 골든벨이요. 면목이 없네요. 8월 15일 광복절 때,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왜 그날 선포했겠어? 물론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긴 해요. 그리고 제1공화국 때는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하는 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제1공화국은 광복절 때 임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고요.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을 했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역사는 191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의 한반도를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것을 거부를 하고 우리 대한은 독립된 나라이다. 이거를 선언한 운동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3.1운동이에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요, 대한민국 연호가 있어요. 대한민국 연호는요, 1919년이 원년이에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해가 원년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국제 정세에도 영향이 컸어요. 딱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직후였기 때문에, 딱그 파리에서 그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딱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물론 이제 그 세계사에서 정확하게 범위를 좀 한정을 하자면,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제3세계는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가지고, 제3세계는 아니죠. 자.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일제는 1910년부터는요, 경순련 국치가 있은 이후부터는요, 헌병경찰제도였어요. 무단통치여가지고요, 실제 경찰보다 헌병이 더 많았어.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도 전방지역에서는요, 헌병들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해요. 헌병들을 전투복 보면요, 여기에 민정경찰이라고 막 쓰여 있거든요. 민정경찰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헌병들이 전방 지역에서 막 검문도 하고 다 하죠.
그리고 헌병대에 영창이 있죠. 저는 영창을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제 사정의 그런 토지 소사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1918년에요. 하필이면 또 1918년이야. 그 일본에서요. 그좀 흉년이 있었어요. 일본이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한 얘기였겠지만 일본은 그 자기네 나라가 쌀이 부족해지니까 그 한반도에서 쌀을 다 빼간 거예요. 그 일제가 일본이 그 한반도의 철도 부설권을 왜 얻었겠어요? 자기네 나라로 쌀 갖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일단은 그 경인선 철도 그 당시에는 인천역은 지금 그 인천항 근처까지 가죠. 옛날에는 거기가 그 바다 거기 바다였어.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매운 상태인데 이제 제물포 예전에 아마 제물포까지가 그 제물포역 있는 쪽이 그 바다였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급행열차는 동인천역까지만 가죠. 급행열차는 동인천역까지만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인천에서 처음에는 노량진까지였어요. 처음에는 마지막 역이 노량진역이었어요. 한강 건너기 전에 그다음 이제 한강철교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용산역하고 경성역이 생긴 거죠. 서울역.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경인선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역에서 그 부산진 자그 옛날엔 부산진역도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진역은 그 부산 1호선만 운행하고 있고 경부선은 그 열차들 그냥 다 통과하죠. 그 부산역 그 플랫폼으로 그 들어가는 그 선로라서 한 KTX는 그 부산진역쯤에서 그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또 이제 구로역까지 또 철도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경인선하고 경부선 그 서울에서 인천하고 부산에 그 항구로 가는 그 철도를 놔버린 거고 그래서 부산역은 거의 바다까지 가요. 다그 이유가 있어. 호남선 목포역이죠. 목포역에서요 그 지금은 이제 목포 신항이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그 목포 신항이 있어요. 지금 그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거기 전에 목포 내항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그 목포에서도 그 영산강을 더 따라가지고 나주의 영산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주에 예전에 영산포역이 있었죠. 지금 영산포역은 옛날에는 영산포역이 나주역보다 더큰 역이었는데 지금은 영산포역은 그냥 그 약간 통과역? 아마 이제 나중에는 그 호남 고속선하고 그 호남선하고 그 기존 호남선하고 그 이제 노선이 나뉘는 그 점을 아마 잡힐 것 같고 어쨌든 그 영산포까지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목포, 영산포 그리고 광주, 송정 글로 해가지고 호남 평야를 쫙 가르는 호남선 그것도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호남 평야에서 쌀을 다그 긁어 모아가지고 쌀을 뺏어서 뭐 목포역으로 가든지 인천으로 가든지 부산역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대전선이 옛날에 호남선이요 지금의 그 대전선 쪽으로 돼 있었어요. 서대전역에서 대전 조차장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전역으로 가요. 옛날엔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으로 가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본은 쌀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일본 자본들이 다 이제 쌀 시장을 들어온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1917년에요. 당시 금액으로는 10원. 당시 금액으로는 10원이었는데, 10원대 중반이었는데, 1919년에는요, 이 쌀값이, 쌀값은 한 가마니가 기준이에요. 그, 한 10kg인가 20kg인가? 하여간 그, 한 가마니 기준인데, 43원 57천까지 올라가요. 그렇다고 이게 총독부가 제대로 되는 대책을 세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소작농들은 쌀값이 폭등을 해도 제대로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던 중이었어요. 열리던 중이었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14개 주의 전후처리 원칙 해가지고,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가 원칙이 있었어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문제는요, 이 민족 자결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게 있어요. 그, 패전국의 식민지한테 독립 의사를 강화시켜가지고, 패전국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패전국의 힘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어. 그, 승전국들의 식민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자,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는 영국이 그 이집트부터 남아프리카까지 남북으로 쫙 갖고 있었고, 또 이제 프랑스는 그 동서로 횡단하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거의 두 나라가 그냥 십자로 다한 아프리카 대륙의 한 60, 70%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독일 출신이었던 그 알자스 로렌 지역의 그 출신의 의사, 그 목사 겸 의사, 그러니까 선교사 겸 의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죠.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원래는 자기가 태어날 때는 국적이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봉에 갔죠. 그 가봉에 랑바렌이라는 병원 곳에 이제 슈바이처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는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파리에 그 자기 파이프 오르간 선생님이 이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시냐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 거기서 뭐 이제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았어요. 전시회는 물론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그뭐 포로 송환 이런 과정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었고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알자스 로렌 지역은 이제 독일 땅이 아니고 이 프랑스 땅이 됐어요. 그이 알자스 로렌 지역 땅이 그 이제 소설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소설에도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그 굉장히 그 영토 분쟁이 좀 컸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 땅이지.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바로 그 국적을 프랑스로 그 바로 그 프랑스로 국적을 바꿔버려요. 나중에 그 아프리카 TV래. 아프리카에서 그 봉사하게 그 쉽게 하려고 아예 프랑스로 바꿔버려요. 국적을. 그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승전국들 식민지는 다 빠졌어요. 아프리카의 식민지들 전부 다 이거 독립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필리핀도 그때 미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외교 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은요, 당시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 공부할 때도 그 영일동맹 그 맺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영국이 그 여수 거문도까지 그 접근을 했었는데 그 거문도에 왔다가 일본하고 합의 보고 빠졌어요. 그래서 영일동맹이 맺어진 거고 그 영국이 그 교통의 흐름이 그 왼쪽으로 통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하고 동맹국이었던 일본도 왼쪽으로 통일하고 그 통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코레일 철도는 3호선을 제외하고 서울 3호선은 수도권 3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왼쪽으로 통행하고 있죠. 4호선의 경우는 이제 남태령을 넘어서부터는 그 왼쪽으로 통행을 하죠. 그 이제 금정역에서 그 부산 방향하고 그 같은 플랫폼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선만 다르지. 거기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금정역에서 그렇게 가르고 이제 안산에서 이제 수인선도 만나죠. 앞으로는 안산에서 수인선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4호선이 나중에 저기 그 별내 저기 진접으로 가는 그 4호선 있잖아요. 거기는 왼쪽을 통해야지 오른쪽을 통해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또 바꾸긴 약간 좀 그럴 텐데. 거기 이제 차량 기지는 지금 사실 창동에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와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건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걸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일본의 교통의 흐름이 왼쪽 통행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일본도 승전국이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그 독립선언을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인도의 경우는요, 이때 인도도 영국한테 좀 속았어요. 그뭐 전쟁이 협조하면 독립시켜주겠다 영국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버리죠. 이 민족 자결주의 나올 때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련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은요. 소련은요, 승전국이 아니에요. 원래 러시아는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전쟁을 계속 지고 있었거든. 독일 그 동부전선은. 그래가지고 레닌은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때그 원래 러시아가 그 독일 프로이센하고요, 그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고 있었던 러시아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밀리면서 폴란드 땅을 다 뺏겨요. 폴란드 쪽 땅을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그땅 돌려받지 않겠다 하면서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로 그냥 그 독일하고 협정 맺고 전쟁 끝내버려요. 휴전해버려 독일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서쪽 전선에 집중했지만 패하죠. 그리고 이제 그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폴란드는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폴란드가 독립한 이유가 폴란드가 독립한 이유는 그래서 원래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전쟁 때 독일 땅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독일 땅이 된 상황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독일은 몇 년도 이전까지의 땅만 소유한다 해가지고 폴란드 독립. 러시아는 땅을 칠노릇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그렇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폴란드하고 그 인근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물론 폴란드는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한테 엄청나게 짓밟히죠. 그 나치하고 소련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아주 그냥 샌드위치로 뭉겨버리죠. 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 반대 일환으로 민족 자결을 주장을 한 거야. 자, 그 당시 이제 몽양 여운형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제 좌우합작의 그 좌익 쪽 주석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로에 잠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조선 독립의 달성 여부는 따라서 앞으로 조선의 미래를 결정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해서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문서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어 잘하던 김규식을 그리고 그 파리 강화회의로 보내고요. 일본어에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일본어 좀 잘하는 장덕수로 보내요.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1919년 1월 조선의 26번째 군주이자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황제 바로 광무 황제 고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이황으로 고종은 이태왕으로 격하가 된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하나님하고 덕수궁 갔었잖아요. 근데 그 조선이 그 대한제국이 패망한 지가 얼마 안된 시점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고종이라고 하면 그 1977년 정민년에 강제로 그 퇴위당한 강제 은퇴당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폐하 뭐 대군주전하 뭐 아니면 뭐 황제 폐하 뭐 그런 진짜 상징적인 존재였거든. 그래서 그 고종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뇌출혈로 죽었다. 그래서 민심이 극도로 흔들려요. 그래서 세간 그 소식 소문에는 그 을사오적이었던 대신 이완용이 일본이 사주를 해서 고종 황제를 독살한 것이 아니냐, 황제 폐하를 독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반일 분위기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1918년 이제 만주에서 대종교 인사들이 대한 독립 선언서 발표해요. 그 나철 그 근데 대종교를 창시를 하긴 하는데 대종교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야. 좀그 단군을 숭배하면서 좀 약간 민족 운동이 좀 격했어요. 대종교 쪽은. 그리고 1919년 2월 8일에 일본의 도쿄 YMCA 강당에서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해요. 자, 한국에서는요, 그 천도교가 원래 동학에서 그 종교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첫 번째 교주가 최재우였고, 두 번째 교주가 최시영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주가 의암손병이가 됐는데, 의암손병이가 이제 동학 농민운동,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한 이후로 전봉준은 처형되고, 손병이 등의 이제 주요 지도자들은 진짜 이리저리 그 떠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한국에서 그 살아남기 힘든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까지 일본에 그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일본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서울 와요.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이제 천도교로 개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천도교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친인이 있었어요. 근데 손병이는 다 내쫓아요. 자, 그러고 나서 천도교가 처음에 원래 이제 대한제국 정치인들하고 연대를 해볼까 했는데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 자기들이 힘도 없고 거기에다 자기들이 예전에 탄압했던 동학 출신이야. 이 동학 출신이기 때문에 딱히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래?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종교계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가톨릭 쪽은 아마 이때는 솔직히 이건 당시 교구장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님 아마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광복 후에 처음으로 한국인 교구장이 됐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교구장이 외국인이었어요. 이 프랑스 선교회 출신이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주교가 교구장이었는데 좀 그런 건좀 소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가톨릭 그 조선교구는요. 조선교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연대하기가 힘들었어요. 한국인이 아니니까. 교구장이 한국인이 아니어가지고 가톨릭은 이게 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그 평안도 쪽을 중심으로 그 백오인 사건 때요, 막 백범 김구도 그때 그 개신교 쪽이거든요. 백범 김구도 원래 그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때 백오인 사건 때 김구도 잡혀요. 김구도 잡히고 그 도산 안창호도 이쪽 출신이죠. 평안도 출신이죠. 평안도 출신의 그 뭐냐 개신교 출신이죠. 역시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요. 자, 그래서 약간 이 평안도 쪽 출신의 그 개신교 계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반일감정이 심했어요. 지금은 저기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그 숭실 중고등학교가 당시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 학교도 그쪽 계열이에요. 그 토익킹 대근쌤이 그 숭실고 나오셨죠? 저는 숭실고에서 수능을 봤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은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 있었어요.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 가 있었고 그 미국에서 흥사단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 대표에 참여하지 않아요. 미국이 있었어 그 시각에. 그렇고 그래서 이쪽 평양 쪽 출신의 그 개신교 지도자였던 남강 이승훈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해요. 하고 이제 그런 기독 학생회들이 좀 많이 가세를 하고요.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래 불교도 하겠다. 근데 한용운 스님은 원래는 유림하고도 연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산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처음에 조선 독립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써보자.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신사답게 한번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최린이 여기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사실 김해독립선언서는요 제가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그냥 일본한테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일본한테 좀 권고하는 수준이고요. 독립운동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막 대종교에서 만든 대한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좀그 격함이 좀 떨어져요. 자, 이렇게 주장했던 최린은 나중에 변절하죠. 하여간 이 나쁜 매국노를 참. 그래서 이제 육당 최남선이 육당이죠. 육당은 근데 민족대표 33명은 아니에요. 초안을 잡고 독립선언문을 써요. 2월 11일에 기초가 이제 독립선언문에 기초가 딱 써지고 여기에다가요 만해 한용운 스님이 공약 3장을 덧붙여요. 공약 3장을 덧붙이고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낮 2시에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만세를 부르자, 집회를 하자 했는데, 자, 2월 20일부터 이 천도교 쪽에서 운영하는 인쇄소 보성사가 있어요. 그 보성학교 있잖아요.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거기하고 재단이 똑같아. 천도교 재단이에요. 그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이제 이종일 그 인쇄장이 인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월 27일까지 35,000부를 찍는데요. 근데요, 이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하던 도중에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신철이 이를 본 거예요. 근데 이때 민족대표 중 하나였던 최린이 당신은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하고 묻고 며칠만 좀 조용히 해달라 하고 싸바싸바 한 거야. 이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최린이 좀 약간 그 이때부터 약간 좀 약간 변절기가 있었어. 최린이 이때부터 변절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싸바싸바 한 거야. 자, 어쨌든 신철은 이때 경찰서에 넘기진 않았어요. 이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기 혼자 알고 있었는데, 3.1운동 이후 각종 관련된 사람들 체포령이 떨어지자 그 자기가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숨겨왔던 나의 청산가리로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때 신철한테 이 싸바싸바하던 최린은 훗날 친일파로 변절해서 내선의 재선봉장으로서 싸바싸바싸바 했다는 거야. 조선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건 내선 일체다. 그렇게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최린. 어쨌든. 그래서, 2월 27일까지 35,000부가 인쇄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독립선언서를, 근데 어떻게 배포를 했어? 배포했는데 너무 이게 배포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너무 쫙 가는 거야. 그래서 2월 28일 손병희의 집에 23명이 모였어요. 여기서 박기도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거사할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음식점 태화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만세 부르자, 그리고 잡혀가자 했는데, 그래서 33명 중에 길선주,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 4명을 빼고 나머지 29명이 모여요. 그래서 기생들이 좀 일하는 권번들이 일하죠. 그 요리집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해요. 여기 있는 이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축배 짠 하고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태화관 주인이었던 안순환 씨한테 주인 총독부에 전화를 거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독립선언식을 열고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 80명이 태화관에 쳐들어가지고, 근데 이때 만의 한 용운이 선창을 한 거야.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그리고 민족 대표들은 전부 다 종로경찰서로 잡혀가요. 자, 근데 이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였는데, 이때 학생들이 가지고 모여서 탑골공원에서 다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 근데 왜안 오냐 항의를 했는데, 그 뭐냐 그래서 이리저리 얘기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태화관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린이 종로경찰서에 선언문을 보내요. 그리고 그 어쨌든 종로경찰서가 먼저 전화했는지 태화관에서 먼저 전화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태화관 쪽에서 그 상황이 난감해진 거야. 그래서 민족 대표들 우리 여기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민족대표 쪽에서는 이완용, 조선 사람이니까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완용이 이런 천하의 불충한 놈들, 감히 천황 폐하의 은덕을 잊었느냐 해가지고, 남강 이승훈이가 썼는데, 이승훈이 에라이 천하 이 개호로 자식아 해가지고, 잠시나마 너를 조선 놈으로 취급한 내가 부끄럽다 해가지고 때리고 나왔어. 자, 그렇고요. 지금의 그 교보생명 앞에 친경 기념비가 있어요. 그 거기에 있고, 그 이제 박헌영이 그 유명한 박헌영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이 갑작스럽게 시위 장소를 변경하니까 여기에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기덕이 학생 대표로 왔었다가 태화관에 틀어박혀 있는 걸 찾아내고 항의를 했지만, 최리라고 손병희는 아, 우린 공원에 가서 할순 없다. 우리가 나가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은 결국은 뭐 어쨌든 독립선언서를 받아와가지고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신학교 출신의 정재용 학생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그긴 거를 낭독을 하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시기가 그 고종의 그 국장이 3월 초에 있었거든요. 3월 1일은 아니에요. 그 고종의 그 국장을 치르기 위한 그 인산인을 그 이날 오기 위해서 서울에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대가 처음에 출발하다가 나뉘어요. 그 한쪽은 숭례문으로 가고 한쪽은 덕수궁 대한문으로 가요. 다시 종로로 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일본은 이제 결국 헌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무력 진압을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시위대들이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날 저녁에 자진해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총독부는 그 만세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연행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그 정재용 학생은 잡혔겠죠. 그리고 이때 그 천도교 쪽에서 그 지원을 받고 있던 그 청년구락부 회장하고 부회장도 잡혀가요. 그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어요. 그리고 보성전문학교의 유닉성 교장도 신문에 뭐 하나 잘못 썼다가 잡혀요. 그렇게 썼다가 잡히고요. 그 이후 일제는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에 관해서도 더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 화성에 그 제암리 고주리 그 교회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제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도 음력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요.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는 이제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고죠.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유관순이 이제 3.1운동 이후에요. 그때 학교들이 강제 휴교가 돼요. 강제 휴교가 돼가지고 그 뭐냐 서울 출신 아닌 학생들은 다 집에 가라. 그 휴교 풀리면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관순도 사촌 언니하고 같이 그 천안으로 돌아갔죠. 천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이제 뭐냐 그 유관순하고 사촌 오빠인 유관옥하고 둘다 각자 천안하고 공주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요. 그리고 천안 그 병천에서는 유관순이 주도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일제는 이제
한달 넘게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하게 돼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지방에서의 일어난 만세 운동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으로 그안 그래도 그 농촌에서는 쌀 가져간 것 때문에 더그 반일 감정이 격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헌병들을 더 두들겨 패. 오히려 두들겨 패고 경찰서 파괴. 약간 이 상호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접적인 불만이 많았던 농민하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게 좀 격했어요. 유관순은 우리는 정당하게 만세를 외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일본 놈들의 피가 아니다 했는데 농민들은 듣지도 않아. 그래서 폭력적 양상이 더 심해져요. 사실 근데 일제가 헌병으로 그 총검으로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겠어? 사실 그런 전 세계 그런 혁명 이런 거 중에서 진짜 폭력이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물론 폭력이 없었던 경우 우리 지난번에 있어요. 그 이제 곧 1년이 되죠. 박근혜 씨가 파면된 지 1년이 되는데 그 박근혜 퇴진 운동, 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혁명. 이 혁명은 대대적인 폭력 사태는 없었죠. 비폭력 시위였지. 그래서 일제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니 우리가 뭐 사람이 맞기만 해? 맞기만 하면 호구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맞서게 된 거고요. 일제도 한반도를 결국 평화롭게 그렇게 포기하진 않아요. 일본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일본의 힘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방이었죠. 1945년에. 그리고 사실 3.1운동 때는요, 이제 서울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했지만 시골에서 막 조선독립 만세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 국호가 대한제국이라고 했지만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더 친숙했거든. 조선독립신문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조선어 연구회도 생기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임시정부 대통령도 하기도 하는 그 박은식이 쓴 한국독립운동 지열서에 의하면 시위인원이 200만 명, 사망은 7,509명, 부상이 15,850명, 체포가 45,306명, 그리고 파손된 민가 715호, 파손된 교회 47개소, 파손된 학교 2개소. 일본의 집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3.1운동은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정치적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 종교계 지도자들이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민중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시민운동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3.1운동은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3월 1일 당일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고, 만세운동이고, 이제 후기운동은 그때 주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강제 휴교가 돼버리니까 다들 고향에 돌아가서 만세를 한번 또 부른 거야. 유관순처럼. 그래서 이제 그 후기의 운동들이 더 격했고요. 그것 때문에요. 그 민족 대표 33명들 중에서요, 대부분은 그 형량이 5년도 안 됐어요. 그냥 태양에서 만세만 한번 부르고 잡혀간 거라서 걔네들은 걔네들은 이제 민족 대표들은 한 평균 형량이 5년도 안 됐어요. 한뭐 만에 한 용은 아니면 이제 진짜 완전히 총 주도를 했던 의암 손병이, 남강 이승훈, 뭐 이런 3인방. 이 3인방들을
정도만 한 5년 이상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손병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병보석돼서 나왔어요. 그렇고요. 이제 후기 시위를 했던 인물들은요, 대부분 형량이 한 평균 10년 정도의 장기 형량을 받아요. 그래서 유관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공주재판소 갔을 때는 3년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요. 여기서 항소를 했는데 서울로 가요. 서울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장을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형량이 더 올라가서 7년형을 받아요. 그 7년형을 받고 이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가 흐르고 죽죠. 옥사하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이 그런 이제 승전국 상황에서 국제적 위상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이제 평화적 시위대한테 학살을 가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다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망신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아,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쪽팔리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무단 통치를 풀고, 이제 기만적 무단 통치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학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할거다 해. 근데, 이제, 문화 통치 해가지고, 점점 이제 사상적으로 물들여 버리는 정책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요, 사실 일본 본토가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일본 본토도 원래 교사들이 그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없앴어요.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그, 이제, 이렇게 3.1운동이 소문이 나버리니까, 당장 중국에서도 1919년 5월 4일에 오사운동이 일어나죠. 당시 중국은 이제 군벌하고, 그러니까 청나라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이제 군벌 통치를 하던 그 원세계가 독재 정치를 펴고 있었거든. 그에 반대하는 오사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때 그 소문이 대총통 자리를 원세계에 양보했다가 약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원세계한테 양보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그 문제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손문은 다시 이제 군관학교를 세워요. 군관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남쪽부터 북쪽까지 군벌들을 그 타도해가는 그 국민당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 중국을 한번 통일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손문이 죽고 나서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국공내전이 일어나요. 손문이 죽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이걸 3.1운동 영향이다 하는데, 그건 사실 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인도는 그때 이제 간디가 그 남아프리카에서 그 인도인들의 그 권리를 위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인도로 돌아온 이후로 그 이제 본격적인 그 독립운동을 했거든. 네, 채팅방에 오시면 어서 오고요. 그래서 세 개의 단체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립을 하게 되죠.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4월쯤에 컨텐츠를 할게요.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4월에 컨텐츠를 할 거고요. 자, 3.1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3.1운동에 대한 그 개괄적인 전개는 네,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나눌게요.